네, 어제 미리 반영을 했었던 탓일까요? 일단 오늘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간밤 미증시의 하락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도 돌아왔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의 2,6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지수 오늘 1% 이상 더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2%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초전도체가 밀리니까 다시 이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 이상 올라가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그룹주도 강한 흐름 나타냅니다. LNF도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요. 셀트리온 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등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까지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자동차나 금융, 운송, 철강 등등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엇갈렸지만 하반기 AI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서인지 오늘 각각 1% 내외의 상승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실적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내는데요. NC소프트나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좀 내려가지만 넷마블, 펄어비스,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그러면 개장 특징주들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리뷰해볼 종목이 있는데요. 이 화장품 용기 관련주로 펌텍 코리아를 얘기를 주셨었죠. 이 종목이 지금 추천해 주시고 나서 주가가 정말 좋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바로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3만 원에 근접하면서 2021년 8월에 기록했던 고점에 거의 근접했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정보가 이제 나갈 텐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장 초반에 역대 최대 실적과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받아가면서 이미 한번 신고가를 찍어서인지 지금 빠르게 또6% 이상의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목표 주가 달성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목표 달성했나요? 네, 27,000원을 달성하고 네. 지금 거의 7% 가까이 갑자기 빠지고 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근데 일단 실적 잘 발표하고 나오는 국내주 K증시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셀온. 네, 그런 관점에서 매물이 쏟아지지만 지금 나왔던 실적 동향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펌텍 코리아가 왜 강한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만큼 중소형 브랜드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는 쪽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반기에서도 역시나 실적 변화는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매물 소화하는 거 보고 다음을 노려봐도 될것 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일단 지난번 3만 원대 근접 갔었을 때는 줄여주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 지켜보시고 다음 레벨업도 한번 준비해 보시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레벨업 되면은 또 그에 걸맞는 주가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나온다고 해주세요. 네, 네. 나오죠. 아, 네. 예. 강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다음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펌텍 코리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라라라님께서 중국향은 아니잖아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중소형 화장품,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또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 이제 인기를 많이 누리면서 이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 있었는데 실적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주가를 보이다가 지금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과정을 또 지켜보고 앞으로도 이제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앞서 BBIG 정말 네. 오랜만에 듣는데 정말 말 그대로 머니맵에서도 그들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게임주가 사실 다뭐 돌아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실적도 사실 안 좋았어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그룹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닝 쇼크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안 좋았고요. NC소프트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에도 못 미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좀 밀렸거든요. 이런 게임주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BBIG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무조건 저희가 해당된다 그래서 주가가 쭉쭉 올라갔던 거는 이제는 아닐 것 같고 그 안에 네. 대표적인 게 배터리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이오도 다안 갑니다. 네, 다 가는 게 가는 것만. 아니라 예,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 나온 회사들만 갑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카카오 차이가 큽니다. 네. 거기다가 게임도 당연히 그렇겠죠. 네. NC소프트는 좀 약간 반성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리니지 라이크, 그러니까 리니지처럼 해서 과금하는 모델 이제 지겹다라는 너무 반응이다 보니까, 많아서, 예, 네. 그에 따른 경쟁력 없다란 쪽이면은 이에 탈피가 나와야 되겠죠. 그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 게임주들은 바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봤었을 때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하반기에 나올 뭐 지스타도 있겠지만 게임스컴 관련된 네. 쪽에서도 이제 내년에 대한 그리고 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신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니지 라이크가 아닌 다른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뭐 콘솔 게임이나 아니면 또 네. 모바일 손쉽게 들어와서 어떤 과금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게임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네. 그게 기대감을 끌어올릴 쪽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시되 요즘 보니까 네오위즈가 또 처참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런 네. 종목도 어느 날 기대감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상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반대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게임주가 좋긴 좋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성과 날 종목들 대표적인 게 펄어비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네. 크래프톤도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지금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그렇다 할 게임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게임 2종이 모두 다 예, 네. 좀 재미를 못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대감이 높진 않은데 그런 흐름들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 수 있는 종목들 이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생각하면 좀 막막합니다. 사실 빙하기를 너무 오랫동안 거쳐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신작 모멘텀도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골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펄어비스 정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파마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오, 주가도 물광, 피부처럼 빛날까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뭐 주력 제품 우리가 잘 알듯이 리쥬란입니다. 네, 앵커님 쓰세요? 써본 적은 없어요. 아, 워낙 궁금하네요. 네. 쓸 필요가 없다. 아, 그래요? 아, 예?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파마 리서치는 예, 같은 리서치 회사입니다, 저희랑. 아,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화장품과 관련된 재생 바이오 쪽에 강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재생 촉진을 한다는데 좋은 거가 보겠죠? 보니까 PDRN, PN이라고 하는 의약품 소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추출했냐면은, 연어의 생식 세포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어 화장품? 이런 굉장히 쪽으로. 피부에 좋다고 하죠. 네, 연어처럼 피부가 팔딱팔딱 네. 뛰게 만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재생의학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안면미용 의료기기, 리쥬란이죠? 이쪽과 함께 리쥬란 코스메틱 힐러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콘쥬란이라고 하는 관절강내 주사제 이런 쪽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고요.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회사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또 보톡스 관련된 쪽을 제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용기기 쪽에서 미용기기 있고 화장품 있고 또 보톡스 쪽 있고 종합적인 백화점 흐름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서 이제 성과를 얼만큼 낼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즘에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또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섹터도 좋지만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이 뭐 리쥬란이나 여러 쪽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만 이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 또 진출을 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국에 진출돼 있는데 뭐 중국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일본,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북미에 사무소를 법인 사무소 개소를 하면서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떤데요? 조금 좀 큽니다. 저희보다 네. 조금 약간 큰데 한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이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진입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크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리쥬란 같은 경우가 매출 성장세 상당히 뛰어나고요. 1분기 수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크진 않지만 190%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임의용 기기의 변화들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화장품 쪽은 상대적으로 화장품주의 과거에도 주가가 강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높은 영업이익률이죠. 이쪽을 네. 마찬가지로 지금 파마리서치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라인업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매출의 변화가 수익성도 같이 끌 수 있겠구나라는 네.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궁금해집니다. 1분기에 이미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이걸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화장품 쪽에서는 로드샵 관련해서 안정적인 수익성 나타내고 있고, 지금 리쥬란 관련해서도 미국에 이제 진출을 했다. 뭐 네. 이외에 중국, 일본 등등에 있으니까 더 실적이 좀 끌어올려지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1분기 실적 좋았으니까 2분기도 좋을 거야라고 해서 네. 쭉 올라온 가격대. 오늘도 신고가거든요. 네, 전고점대 부근에 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실적 발표하고 흐름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쪽인데, 그랬을 때 올해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합치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 한 800억대는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 전반적으로 한 23% 정도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보이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미국 쪽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흐름들이 좋아지겠죠. 이런 네. 부분들을 기대한다라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중국보다는 북미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아마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는데, 2분기 실적이 혹시나 잘 나왔을 때 또 약간 좀 출렁임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를 이용하자라고 한쪽 쪽에서 그를 바라보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도 많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면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오늘은 일단 한 2% 가까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밀렸을 때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얘기 주셨는데,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4,500억 정도쯤, 네.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을 때 목표 타겟을 한 1조 7천억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약 한 1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 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바이오가 또 다 같이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지금 또 바이오가 하나의 테마로 다시 또 돌아오다 보니까 이 사이에 정말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바이오 세네 기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되어 있다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올해 3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다고요? 네, 요즘에 바이오 쪽의 대세가 AI와 결합된 뭐 바이오주, 네. 이쪽이 가장 뜨겁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뭐 신테카 바이오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또 루닛 뷰노는 먼저 움직였던 대표적인 섹터고, 자주 언급해 주셨죠. 네, 네. 그와 함께 또 이 GI 이노베이션도 그를 따라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들이 분명한 상황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 쪽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고형암, 네. 그러니까 암이 이제 딱딱하게 이런 쪽이죠. 뭐 혈액암을 네.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암이 고형암입니다. 네. 이런 쪽과 알러지 치료제 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쪽이 이 치료제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해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I 관련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이거 후보 물질로 좋겠어라고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GI 스마트 플랫폼이란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게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물질을 돌출해 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쪽에 좋은 물질이 뭘까 그러면서 연구원들 쭉 풀어서 네. 예, 논문들 한 몇 천 개 가까이 쫙 보고 거기서 이 중에서 뭐가 좋을까 하고 토론하고 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네. 그거를 단축시키는 게 AI입니다. 그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이게 이중융합 단백질을 발굴을 합니다. 네. 좋은 문과? 네, 문과. 네. 그래서 네. 단백질을 발굴을 하기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생산하면서 세포주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강점이 돋보인다라는 쪽들이 아무래도 회사의 강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병용 요법에 대해서 특허가 또 유럽에서도 이제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더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파이프라인도 앞서 좀 체크를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반기에 보니까 아직 학회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뭐 새로운 이슈들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6개를 개발을 해서 네. 뭐 GI 101, 102, 103 뭐 네. 이렇게 또 자 아이돌 이름들처럼 네. 네. 이렇게 라벨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두 개가 벌써 라이센스 아웃이 됐습니다. 네. 한 개는 중국 쪽으로 가면서 한 조 단위였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기 때문에 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구나가 아니라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 할 때 기대감은 높지만 이걸 가지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성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그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네.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통과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후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GI-101 같은 경우가 고용암 쪽인데 지금 이제 머크랑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병용 투여 임상 이상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10월 달에 ESMO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또 레벨업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임상 이상입니다. 뭔가 이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라이센스 아웃 하기 딱 좋겠죠. 그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GI-301 영어로 안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네. 알러지 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유한양행하고 국내에서 임상 일상 진행 중인데 이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 일본 기업이 떡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벌써 일상인데도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지켜보시되 생각보다 파이프라인이 꽤 돼 있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이 사실 바이오 새내기주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께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상장하기 전에 SK나 유한양행 쪽에서도 여기 투자를 또 유치했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든든한 기업들을 등에 업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 뭐 실적에 대한 개선 어떻게 좀 보이고 있나요? 네, 바이오를 얘기를 할 때 일단 실적은 쭉 쑥 빼죠. 네. 네, 그게 아니라 성과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될 텐데 아직 실적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성과 나와야, 그러니까 실적은 그때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 잘 버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아마 당장 실적보다 성과 나오는 의미들, 그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달에 성과를 어떻게 발표하느냐도 또 하나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쪽의 기대감까지 반영되게 되면 일단 다음 목표가가 한 3만 원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 새내기들이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거의 이 종목은 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오늘장에서도 5%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